이제 9.5? 9.5 발령인데 원입니다. 지금 머리는 안 좋았었잖아요. 빛이 날 때도 녹아 있었고. 원장님 지금 두 번째 연합범에 네. 대해서 조금 C1하고 설명 좀 부탁드려요. 뭐뭐 넣는지.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두 펌프, 케라틴 핫오일 두 펌프. 손상이 심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C1 pH 9.5짜리로 지금 2차 검정점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녹아야 되잖아요. 네. 그쵸? 네. 원장님 어때요? 느낌이? 너무 윤기가 나면서 너무 부드럽고 신기해요. 신기해. 무슨 연합법? 미친 연합법. 미친 연합법. 자, 이름 너무 딱 어울려요. 네. 미친 연합법. 자, 오고 방치하겠습니다. 네. 다 바르지 마세요. 남겨두세요. 네. 이거 써야 돼요. 네. 먼저 다 발랐는데. 네. 원장님 녹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릿결 만져보세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윤기 나는 거 완전 눈으로서 보이니까. 5분 시간 맞췄죠? 네. 잠깐만 시계 바꿀게요. 보이는데 시계가 끝에가 손상된 보이죠?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손상 전혀 안 늘어지고, 됐어요. 늘어지고 이런 거. 더 힘이 힘이 생겨서 같긴 하네요. 그죠? 네, 더 힘이 생겼어요. 짠짠해, 짠짠해. 그죠? 완전 짠짠. 그냥 빗어도 되는데 빗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5분만 듣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pH 9.5라 그러면 녹아야 된다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죠? 어떻게 됐어? 요기봐, 요기봐, 이거 요기봐. 나 이거 동영상 찍었어야 되는데. 내 거. 네, 지금 색깔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느낌이 탄탄해졌어요. 늘어지는 거 없이 모발이 탄력이 생기고. 네, 빗질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죠? 네. 네. 부드럽고 1차 클리닉을 완전히 한 것처럼 모발이 아주 매우 부드럽고 윤기도 나고 모질은 되게 탄탄해졌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근데 이 pH 9.5 하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는 C1 들어갔을 때 늘어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늘어지는 건 없고 더 매끄럽고 더 윤기도 나고 모질 자체가 힘이 생겼어요. 그랬어요? 네. 약간 물미역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물 묻었을 때는 물미역 느낌 나고 당겨서 보니까 탄탄해요. 모질 자체가 모발이 되게 탄탄해졌어요. 두꺼워졌어요. 놀랍죠? 네. 이렇게 해서 트리플 연화, 건강 연화를 보시는 게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깨끗이 물로 세척한 다음에 1번인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케라틴 폴리를 1차적으로 분사를 골고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하겠죠. 빗질을 함으로 인해서 골고루 자 이렇게 예쁘게 하신 다음에 자 2번인 필을 하겠습니다. 2번 한번 2번입니다. 네, 2번. 네. 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듬뿍 발라주세요. 자, 2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관측물질을 채워주면서 CMC까지 들어있고요.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스크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시고 빗질 한번 또 싹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 우리 효자 매뉴얼 케라틴 핫 오일입니다. 케라틴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오일입니다. 네 자 얘도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발라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하고 빗질하고 네 깨끗하게 가볍게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판넬입니다. 백바트에서 마지막 판넬.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네,
예쁜 컬이 생겨요. 네. 원장님들 그 아이롱 하시면서 제가 상담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막 방황하시고 고뇌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저 하는 거 보면 되게 쉽죠? 네. 이렇게 피카랑 하시면 항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열풍은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고요. 끝이 다 들어갔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 또 잡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웨이브를 조금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얘만 돌려주세요. 네. 자,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살짝 다려보세요. 윤기가 나면서 컬이 생기죠? 윤기가. 오르면서 수분이 쫙 있어요. 이 상태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열 면적을. 벌써 수분이 건조됐어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고객님은 숱이 많아요. 그래서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방향성으로 한번 조금 더 럭셔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식 9mm예요. 19mm로 한번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여기는 그 지금 좌측 파트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와인딩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네, 이렇게 해서 싹 감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금 더 예쁜 컬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컬이 생겨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좌측입니다. 좌측.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19mm를 가지고요. 싹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 제가 들어간 첫 번째 리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쫙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롱도 아이롱 펌이지만 우리 집만의 멋진 럭셔리한 아이롱 펌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이 마니아층이 돼서 저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살짝 빼세요.